현대모비스가 2030년까지 미국에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8,447억 원을 투자해 전동화 부품 공장을 설립합니다. 현대모비스가 북미 지역 자회사인 모비스 아메리카에 자본금 2억 8천만 달러를 출자하고 모비스 아메리카가 나머지 투자금을 조달합니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미국 현지 생산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